대권 적합도 윤석열 27.5, 이재명 22, 이낙연 8.9, 안철수 5. 자, 저희가 5%까지만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미만은 저희가 생략을 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뭐 조사 기관에 따라서 거의 40%에 육박하는 결과도 있었는데, 대체적인 어떤 흐름을 봐야 되고 추세를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추세입니다. 이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왜냐면 이 시점에서 이번에 이제 그 투표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중립성을 위배했다든지 아니든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길로 들어서는 초입이 있다고 보거든. 실현기로 들어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본인이 어떤 행보를 하느냐, 어떤 메시지를 만드느냐, 지금부터가 매우 신중하고 하나하나가 잘 만들어져야만 실제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오히려 본인 지지에 대한 관심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서울, 부산 후보 중심으로 각각 붙어서 계속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 선거운동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내부적으로 과연 현재 방금 우리가 방송에서 봤습니다만은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를 강하게 규정하는데 그 규정 자체가 이 검찰 내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전까지만 해도 선거 중립을 얘기하는 사람이 갑자기 굉장히 강하게 한쪽을 편드는 중립성을 강하게 위반하는 이제 그런 발언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본인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보를 보여줘야만 이 트렌드 자체가 유지되거나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더다른 행보 자체에서 우물쭈물하거나 잘못된 태도가 보이면 상당히 비슷비슷해지는 그런 트렌드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또 굉장히 그 말하자면 이 시기가 굉장히 이분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대학 동기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서울대 법대 7, 9학번 동기들 지필 작가 도와 윤석열 일대기 출간을 준비 중이다. 아, 윤석열 일대기. 총장 때 정권과의 갈등 외에 유년 시절의 일화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측이 한겨레신문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일대기, 윤 전 총장 동기 100여 명이 참여해서 자 동기회 SNS 대화방을 통해서 윤석열 에피소드를 모은다. 친구죠? 얼마 전 만났죠? 연세대 법학전문대 교수 이철우 교수. 윤 전 총장 얘기 모은다고 해서 사진과 에피소드를 동기회에 보냈다. 그리고 요 이철우 교수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퇴임 후에 만났는데 최근에 이철우 교수와 윤 전 총장이 조국 수사를 두고 투닥투닥했었다. 이철우 교수가 윤 전 총장에게 조국 수사 너무 센 거 아니냐라고 좀 불만을 얘기하자 윤 전 총장이 전화기를 집어던졌다라는 에피소드도 이 교수가 밝힌 바 있는데, 자 일대기 모은다니까 또 같이 일조를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서울대 법대 7, 9학번 동기들이 이렇게 한다. 네. 서울대 법대 나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윤 총장이 법대 사람들 말고 7, 9학번들 제가 몇몇 선배들 쭉 봤더니 검사 출신들이 많고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히려 다른 그 더 이제 뭐 대권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검사 출신 법조인들로만 둘러싸여서는 당연히 안 된다. 전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 총장 일생을 제가 쭉 봤더니 6단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서울법대 7, 9학번은 어떤 때냐. 79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1.6 있었고 그 이후에 서울의 봄, 그다음 5.0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다른 학번들보다 더 끈끈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윤 총장이 7, 9학번이니까 83년도에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91년까지 이른바 고시낭인 생활을 한 거죠. 그때까지 이제 시험 안 되고 그랬으니까 그 사이에 에피소드를 쭉 있을 거고, 그다음 검사가 된 다음에 그냥 그런저런 검사를 하다가 윤 총장이 2006년부터 대검에 발탁되면서 눈에 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2013년 말 2014년에 이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좌천당에서 또 낭인 생활 비슷한 것을, 검사 낭인이죠. 이번에 고시 낭인이 아니고. 그랬다가 중앙지검 검사장으로 현 정부에서 발탁이 됐고 검찰총장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검찰총장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법조인들과는 그 삶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 책이 나오면은 재미는 있을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한번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대권 주자들이 혹시 일대기가 출간된 적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아, 많이 있었어요? 뭐, 그럼요. 많이 있었고 본인이 쓰지 않았지만 주변에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대선 출마를 위한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기들이 쓰고자 하는 게 뭐 지금 정영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로서 일대기도 있겠지만 유년 시절 쓴다는 건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 비춰진 이미지가 이제 강골 검사, 특수부 검사 이미지가 강한데 그것보다 인간적 면모를 좀 더 부각시키겠다. 아마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사실 정말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물론 뭐 일대기도 중요할 테고 유년 시절의 모습들 그래서 인간적 면모 이런 것도 알고 싶겠지만 과연 윤석열 총장의 국정 운영에 대한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는 오히려 뭐 친구들이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본인도 퇴사 사퇴라고 나서 본인도 책을 이제 준비한다 이런 이제 얘기들 들리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나의 국정 철학, 국정 생각은 어떤 건지 그리고 조금 전에 김병민 비대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궁금한 건 과연 외교적 역량, 경제에 대한 생각들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이런 인간적인 면에 대한 책보다는 본인의 국정에 대한 생각들을 밝히는 그런 시간, 그런 내용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